매일 워싱턴에 연결해서 미국에서 한국 관련 뉴스 어떤 거 나오는지 체크하는데요. 오늘도 알아봅니다. 박재영 박사 연결해 봅니다. 그래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미국 뉴스 알아보는 거 우리밖에 없어요. 네. 아, 박재영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 전해주시나요? 예, 지금 한국, 뭐 다, 중국도 그렇고, 지금 그 신종 바이러스, 독감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오늘 다른 뉴스보다도 이 한국 관련해서 뉴스는 거의 전부 지금 이 뉴스가 났어요. 언론사마다. 이 북한이 중국발 신종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을 입국을 금지했다. 그렇게 막고 있다. 뭐 전부터 얘기가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 이게 미국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이제 심각해 보이는 겁니다. 북한이 그렇죠. 이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사실상 지금 제재 때문에 이건데, 외국 관광객 이걸 막을 정도면은 어쩌면 미국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상황이 지금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뭐 여행사 말이, 평양에 있는 파트너, 자기네 파트너 말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수요일, 오늘이 여기 미국이 수요일인데, 수요일 현재 북한 여행이 중단돼 있다, 이렇게 밝혔고, 이 사람 얘기가 여행 중단이 얼마나 지속될지, 어떤 식으로 이게 이어질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다른 여행사 측도 북한이 이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추가 통보 있을 때까지 국경을 모두 폐쇄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실상 말이 외국인이지 거의 이제 중국 사람들이죠. 그렇겠죠. 중국에서 북한을 여행하는, 북한 관광가는 중국 관광객들인데, 이 북한은 현재 이 처음에 그런 얘기 있었죠.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 발병했을 때 한동안 중국이 이거 정확한 사실을 보도를 발표를 안 하고 있었다, 감추고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한 역시 지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환자가 몇 명이 발생해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이 발표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환자가 발생했을 텐데 얘기를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 사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게 2003년 그 사스 확산 당시에 국경을 폐쇄했었고, 2014년, 15년 그때 그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금지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을 차단할 정도로 국경을 폐쇄할 때는 이미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확산이 되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어떤지, 이걸 안 알리고 공개를 안 하니까 더 위험하고, 지금 이게 실상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이 되는 건데, 이 미국도 이런 면에서 지금 환자도 발생하고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또 중국의 설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도 가지만 미국도 오고 가고 할 수밖에 없죠. 워낙 중국에 화교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해서 미국도 역시 긴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도 어제자로 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 환자 처음 확인했다. 감염된 환자는 이 중국에서 워싱턴주 시애틀로 입국한 30대 남성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가장 최고 보건 관련 연구 기관이죠. 국가 국립 국립보건연구원 NIH에서 이 신종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이제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급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NIH에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 NIH 측그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에서는 NIH가 이 백신 개발 위한 첫 단계 실을 시작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백신 개발 시작했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임상 시험까지 거치려면 앞으로 몇 개월이 걸리고, 일반인들이 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 안에 이게 빨리
잠잠해 져야 될 텐데 어쨌든 이런 백신을 지금 개발을 하면 혹시라도 비슷한 바이러스가 재발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개발에 들어간 건 다행인데 네. 어쨌든 지금 이 백신을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 이게 빨리 가라앉고 이게 빨리 차단이 되는 그게 지금 급하죠. 이게 정확한 지금 치료약이 없는 상태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사실 북한입니다. 북한은 이거 지금 이 실상을 밝히지도 않고 있고 북한의 여러 가지 그 의료 수준, 보건 이 환경 이런 거 그 특히 그 주민들의 영양 상태나 이런 거를 네. 감안을 했을 때는 이게 북한에 만약에 여기서 북한에서 전염이 되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대단한 이게 그 막 대확산으로 퍼져서 엄청난 희생을 낼 수도 있고 근데 네. 이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 저희도 걱정했는데 어저께 방송에서 미국에서도 이런 뉴스가 나왔군요. 자 다음 뉴스는 어떻게 봅니까? 예, 네, 뭐 계속되는 지금 네, 트럼프 그 얘기네요.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 네. 소식인데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 탄핵 심사를 위한 이 양측의 탄핵 연설, 네. 뭐 연설, 그러니까 일종의 변론이죠. 재판을 붙이면 네. 이 검사와 변호사의 그 대결처럼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하원의 소추위원단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날부터 이 차례로 3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총 24시간 동안 이 연설을 진행하기로 해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 지금 여기 밤 9시가 좀 넘었는데요. 네. 아마 1시 40분부터 했으니까 곧 끝날 텐데 아직 끝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예전에 그 빌 클린턴 탄핵 심판 당시 1999년과 지금 같은 형식으로 하는데 네. 양쪽이 24시간을 각각 자기들이 어떻게 배분해서 쓰느냐 이게 원래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이 합의를 해서 어떻게 이번에는 그 8시간씩 그 나눠서 쓰기로 근데 그 공화당은 늘 말씀드렸듯이 어떻게든 이걸 빨리 끝내버리고 싶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냐 자기들은 하루에 그 12시간씩 계속 딱 이틀에 끝내자 예.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민주당에서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밤중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그 연설하는 거 시청을 하기가 어렵다.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꼼수기 때문에 안 된다. 네. 8시간씩 그 나눠서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 여기 시간 오후 1시 4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의 그 아담 시프 의원 연설로 시작했는데 이걸 이제 시간을 채워서 가니까 사실 많이 8시간이지 8시간씩 3번 24시간이지 이게 뭐 그럼요. 좀 쓸데없이 길죠. 이게 네, 무슨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이미 다 나온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 상당히 연설이 길고 지루해지는데 나름 자기들은 준비를 명연설을 하려고 준비를 상당히 많이들 해온 것 같습니다. 내용도 보면 무슨 필리버스터 하듯이 막 주절주절 그냥 시간 끈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아서 연설들을 충실하게 준비해서 했는데 이 아담 시프 의원 같은 경우는 2시간 넘게 연설을 계속 처음에 시작해서 했습니다. 네. 한 거의 4시까지. 그래가지고 이후에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교대로 네. 이어가면서 또 연설을 하고 그리고 한 6시 반쯤에 저녁 식사 위에 잠깐 정회했다가 7시 20분에 그 아까 처음 시작했던 아담 시프 의원의 연설이 다시 시작하면서 또 이제 이어지고 있고 아마 네. 거의 끝날 때가 됐을 텐데요. 이 아무래도 이 의원들 연설보다 이거는 좀 형식적인 절차고 내용의 이 의원들 연설 때문에 이게 탄핵 심판 어떤 결과가 좌우될 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거, 더 관심을 모으는 건 결국 양측이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던 증인 채택 문제인데 공화당은 당연히 그 증인 채택 없이 빨리 끝내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어떤 뭔가 좀 논란이 생길 만한 논란적인 이 발언을 할 만한 그런 그 핵심 증인들 끝까지 불러야겠다. 네. 예를 들면 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증인으로 불러야겠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고 그 공화당 끝까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네. 그 합의가 완전히 되지가 않아서 아직도 그 이 증인 채택 놓고 양쪽 공방이 좀 더 이어지고 그게 계속 관심을 모을 전망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박지영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북한 폐렴, 중국 폐렴이 북한의 걱정을 우리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걱정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방역 시스템이라든가 뭐 의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선진국 수준인데 북한은 엉망진창이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환자가 발생해서 퍼지기 시작하면은 뭐 걷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거기다가 면역력 같은 것도 우리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건강 상태가. 그러니까 한번 침투하면은 뭐 삽시간에 몇백 명이 그냥 저기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걸 숨긴단 말이에요. 그 지금 조금 전에 박재형 박사 소개해 준 미국 뉴스에서 보면 감염 실태 몇 명이 감염됐고 몇 명이 죽었고 이거를 숨기고 있으니까 이게 더 공포스럽네요. 야 이게 또 이런데 개별 관광을 또 북한에 막 가래니 하여튼 이놈은 정권 하는 일들이 참 여러분들 면역력을 키워야 돼. 면역력 얘기하니까 또 먹어야 되겠다. 홍삼 고려 홍삼정인데요. 아니 먹기도 편합니다 이렇게. 이게 한 달치가 이렇게 한 박스인데 이렇게 한 달치 30개 들어있습니다. 30개. 근데 50% 할인을 하니까 요 밑에 그 URL 주소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거기 가서 이렇게 상품을 보시고 주문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밑에 이렇게 PPL 광고 써놨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은 면역력 강화. 제가 이걸로 사실 고지혈증 정상됐어요.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높아가지고요. 근데 이거 두 달인가 세 달 먹고서는 완전 정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 받으러 갔으니까 의사도 깜짝 놀래더라고. 어? 약을 안 먹었거든요. 생약,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약을 안 먹고 이걸로 고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건강관리, 특히 이렇게 감염주의보 이럴 때 같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 해도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그냥 팍 걸리고 면역력이 간 사람은 이게 있어도 그걸 몸에서 이겨낸다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면역력, 잠도 좀 푹 주무시고 손 잘 씻고 그 다음에 이런 홍삼이라든지 이런 그 면역력 강화에 좋은 식품들을 많이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정 연휴에 여행 가시는 분들 손 세정제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걸 이렇게 포켓에 넣고 다니세요. 수시로 그냥 뭐 엘리베이터에도 만지고 자꾸 뭐 문의에도 만지잖아요 자꾸. 근데 그 감염된 사람이 만진 거 그걸 만지고서는 이런 피부에 이렇게 닿거나 뭐 눈을 비비거나 많이 뭐 그 뭐 먹는다든가 이러면 안 되니까 수시로 하루에도 그냥 몇십 번씩 손소독제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게 하필은 구정 연휴에 즐거운 연휴에 이런 못된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와가지고 막 전 세계로 지금 퍼진대요. 전 세계로 퍼졌어요. 우리나라에도 벌써 나왔잖아요. 이거 큰일 났네.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연휴에. 아 이런 중국 하여튼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휴에도 저희는 뭐 계속 방송이 나가니까요. 이따 또 오후에 3시에 굵직굵직한 초대 손님하고 다시 돌아오고요. 여기 네모난 거 있죠? 누르면 구독입니다. 여기 여기 잘 못 찌르네. 여기 누르면 구독. 그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맛있는 점심 하시고요. 이따 3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